여러분, 래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계속해서. 자, 심비어트, 사이언티스트. 지난번에는 이 해즈멧이었죠? 이 복장이 있었고, 이런 위험물 관리 복장. 이번에는 이제 출근할 때, 예. 그냥 출근할 때 복장. 이렇게 오는 거야, 회사에. 자, 능력은 같죠?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아까 그 복장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런 거 입어야 되나? 저렇게 저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도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조심쟁이. 우후후. 조심쟁이 캐릭터네요. 그걸 두 개로 나눌 정도니까. 근데 지금 이 옆에 맵을 보시면 스탠리가 있는데. 지금 스탠리를 다 구한 것 같은데. 46개. 저게 4개 남았고. 프리플레이가. 일단, 기억만 해두고, 예. 지금 건드리면, 좀 헷갈리니까. 일단, 서커스장에 표시가 보였다는 것만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계속 그르렁거리죠? 내려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괴롭혀 봅시다. 예. 자, 여기 들어갔었겠지, 옛날에? 자, 이런 거 말고 사람 괴롭히라고, 사람. 자, 무기도 있잖아. 자, 가로수도 없애버리고. 차도 뺏어 타. 부딪혀. 아, 그렇지. 자, 좋았어. 이거 되게 빠르다. 브라스 차. 그래, 공원에 가서 난장판 만드는 거야. 근데 과학자답게 공부만 했는지 힘은 되게 없네. Buddy. 자, 뭐 별로 특별히 뭐 영웅도 아니고요, 악역도 아니고 엑스트라기 때문에 별 능력이 없습니다. 쓰레기통, 나의 적 쓰레기통. 예,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는 거지. 쓰레기통 싫어. 너그 인자한 표정 싫어. 일로 와. 가로등 안 좋죠? 예, 밤길 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쳐야 되는데, 예. 가로등이 있어서 밝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악당이니까. 좋아요, 예. 별 재미없다. 자, 이런 캐릭터였습니다. 심비어트 사이언티스트. 자, 심비어트가 완전히 잠식을 한것 같진 않고, 한 4분의 3 정도. 그 정도 먹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퇴근도 하고요. 이렇게, 뛰기도 하고 집에 가는 거죠? 네, 아까 전에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입는 거고. 자, 좋습니다.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심비어트 사이언티스트. 자,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요. 자,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또 다음 캐릭터 소개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